지름같이 어두운 어느 겨울의 새벽녘.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번 일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. 제가 그날을 더욱더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? 인천에 살고 있던 제가 일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부산에서 인천으로 장거리 연애를 반년째 이어가던 어느 날,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저는 일을 마치고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.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랐고 이대로 그녀와 영원히 헤어질 걸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. 멀리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차라리 얼굴을 보고 깔끔하게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인천에 도착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녀는 네가 나에게 너무 무신경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몰아세웠고,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전 남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. 홧김에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버린 겁니다. 어차피 이제 두 번 다시 그녀를 보지 않을 마음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.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많이 늦었더군요. 마음이 아파도 출근은 해야 했기에 차를 몰아 부랴부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. 전 차 안에서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냈습니다. 물론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. 그때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. 초장거리를 뛰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. 저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젠 그녀도 없는 그 어두운 고속도로를 홀로 외롭게 달려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.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차 몇 대와 외곽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들 뿐이었습니다. 막상 휴게소에 오니 화장실이 급하더군요. 전 화장실 쪽으로 차를 세우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급히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는 없었던 건장한 남자 두 명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손목을 턱 붙잡더군요.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떠리를 하고 있으니까 싼값에 가져가라는 겁니다. 평소대로라면 인상을 확 쓰면서 무시했겠지만 남자들의 인상과 분위기는 말 그대로 조폭이었습니다. 저는 집에 먹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. 뭔가 이상하다 느꼈던 건 이때부터였습니다. 저를 멍하니 응시하던 그 두 남자는 대뜸 물건들을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. 남자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습니다.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내듯 작은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입구 쪽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. 순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.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그대로 밀어놓고 쇠문을 닫아버려서 납치한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. 등골에서 소름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. 전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한 후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.
그렇게 두 남성들을 뒤로 하고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욕설이 들려오더군요. 차에 타기 직전에 살짝 벌어진 그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전 차에 타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손이 덜덜 떨려왔죠. 하필 고속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. 전 룸미러를 힐끔거리며 누군가 날 따라오는 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